안녕하세요. 오늘은 묘삼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묘삼을 사냥삼, 장례삼이라고도 하고, 제가 5년근 묘삼을 주문이 들어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500원씩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한 채를 신문에 이렇게 싸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지금 손님이 100개 정도 주문이 들어와서 100개면 이만큼에 5만 원입니다. 엄청 싸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5년근을. 그래서 화분에다 심어보겠다고 해서 좀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에 심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거 뿌리를 한 뿌리씩 두 뿌리씩 뽑아서 드시면 건강에 좋아요. 새싹삼들 많이 인기가 많아서 새싹삼 많이 드시죠? 이걸로 새싹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냉장고다 신문에 돌돌돌돌 싸가지고 냉장고다 넣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드셔도 됩니다. 굳이 화분에 안 심어도 돼요. 그렇지만 화분에 심고 관상용으로 심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화분에 심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분에 있는 거 하나씩 뽑아서 드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신문에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뽑아서 드시면 건강이 좋아지겠죠? 유익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